소방 도시교통공입니다. 고물상 정비 방안입니다. 최정인 계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흥시 고물상 정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도시교통국의 식스멍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큼발랄 없습니다. 내용의 주제는 무겁고 끝없이 진지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아마 아까 8구급들 보실 때처럼 그렇게 뭐 발랄한 모습들 있지 않겠지만 저희들 팀원들이 고생해서 고물상들 단속하다 보니까 화나 있는 사람들 달래가면서 인터뷰 수차례 하고 같은 사람 몇 번씩 만나가면서 그분들 속내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사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사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법률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하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마 한 편의 연구 논문이 7분 만에 정리되는 역사를 아마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준비했으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한 표 더 부탁드립니다. 마치 무슨 유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표 더 달라고 그랬더니 계신 분들 전체 합쳐서 한 표만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다 한 표씩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상이 무척 많아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단속을 하는 데 따른 집단적 반발하는 고물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연계한 재활용 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상의 실태들입니다. 현재 시흥시 고물상의 현황은 약 1,100개소가 난립해 있습니다. 연 매출액 업체당 한 10억에서 35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종사자는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현재 시흥시의 고물상이 밀집한 배경은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점,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정항역이나 저희 인근 시계와 관계 속에서 전철, 국도변 주요 교통역 인근에 주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속에 항의하는 항의 집회 사진입니다. 고물상 업체 20여 개 업체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대안 제시 없는 일방적 단속에 대한 불만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재활용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렴한 가격의 단지가 조성된다면 대부분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겨우겨우 찾아서 비슷한 거라도 찾은 게 이겁니다. 전주시의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하나 있는데 재활용 업체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물상을 모아놓은 건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약 195억 원이 들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해봤습니다. 고물상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하고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단지 조성 가능 지역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화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이거나 아니면 시화지구 토지장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유치할 업종은 고물상이라고 얘기하는 재활용 수집업체가 대부분을 입주할 테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그리고 공동 기반시설로서 공동 물류시설이나 환경 경화시설, 재활용 산업지원센터 같은 걸 같이 건설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자원재활용산업 전시 및 교육장을 함께 지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재활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 팀이 제안하는 조성면적은 약 10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8만 5천 평은 분양을 하고 1만 5천 평은 공공시설 면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조건은 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 매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역과 조금 일정 정도는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조성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현재 변전소고요. 그 인근에 토시장 부분입니다. 이게 흐릿하게 음영으로 있는 게 토시장입니다. 이 지역은 올해 초에 시흥시가 수행한 용역 개발 가용지 관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업용지 등으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조성지역에 대한 입지 조건을 분석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이고 수정법상의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변전소 및 고압선전술로가 인접하여 타용도로 개발이 곤란하긴 하지만 재활용단지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들도 같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화산업단지 인근이며 교통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이건 위성사진입니다. 여기가 한전변전소고 사업대상지입니다. 항공사진인데 좀 흐릿하긴 하지만 철탑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가 변전소입니다. 사업대상지입니다. 길가에서 찍어봤습니다. 여전히 철탑이 많이 보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3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성원과 분양하는 면적들만 따지면 평당 125만원 정도 판단됩니다.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110% 정도 산정돼야 되기 때문에 평당 138만원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인근의 산업용지 실거래가격은 평당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시흥시 재활용업체들이 희망하는 분양가격도 평당 200만원이라고 보면 그 수준으로 공급해도 굳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BC 비율이 1.45로 사업성도 매우 양호합니다. 재활용단지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고물상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전국 최초로 고물상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행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시장을 설치해서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인근에 특화 공원을 조성하고 전국 규모의 재활용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폐기물을 활용한 조각공원 조성 사례입니다. 재활용단지의 미주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발지역 내 고물상은 강력히 단속해서 일체 근절을 시켜야 될 것이고 주거지역 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분진 소음, 작업시간, 담장, 지붕 등의 환경기준을 마련해서 기준 미달된 고물상은 단호하게 퇴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만 해결의 방안이 나옵니다. 고물상도 재활용산업의 주요한 주체입니다. 산업도시인 시흥시는 고물상의 입지가 불가피합니다. 고물상은 이미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전환해서 재활용산업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에서 고민하면 고물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